낚싯줄의 중심에 시드비즈 3개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2개를 한 개씩 번갈아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양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이 과정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. 왼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양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양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양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왼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양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양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체합니다. 왼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
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반짝이는 부분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. 왼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낙지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낙지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왼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 넣고 오른쪽 낙지줄에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와 시드비즈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왼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양쪽 낙지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
반짝이는 부분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. 왼쪽 낙수줄에 시드비즈 한 개를 넣고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양쪽 낙수줄에 시드비즈 한 개씩을 넣은 뒤 새로운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로 교차합니다. 왼쪽 낙수줄을 반짝이는 시드비즈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에 통과합니다. 왼쪽 낙수줄에 시드비즈 3개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2개를 한 개씩 번갈아 넣은 다음 반짝이는 크리스탈에 통과합니다. 왼쪽 낙수줄에 시드비즈 3개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2개를 한 개씩 번갈아 넣은 다음 반짝이는 크리스탈에 통과합니다.
반짝이는 부분을 두 번 더 반복합니다. 왼쪽 낚싯줄에 시드비즈 3개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2개를 1개씩 번갈아 넣은 다음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. 각각의 낚싯줄을 반짝이는 크리스탈에 통과한 다음 남은 낚싯줄을 짧게 잘라줍니다. 티핀에 크리스탈 라운드 8mm 한 개를 넣고 티핀의 끝을 약 8mm 정도 남기고 잘라낸 다음 굳자집게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. 9핀에 시드비즈 6개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한 개를 넣은 다음 티핀 모티브와 연결합니다. 종 모티브의 중심에 연결한 핀을 넣고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한 개를 넣은 다음 핀의 끝을 약 8mm 정도 남기고 잘라냅니다. 핀의 끝을 굳자집게로 동그랗게 말아준 다음 핸드폰 줄에 랍스터를 벌려 연결합니다. 종 핸드폰 줄이 완성되었습니다.